네, 해마다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자치구마다 진행됩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기부가 예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에서는 올해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성금과 성품이 벌써 모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강서구의 올해 모금 운동은 코로나19로 더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년처럼 모금 시작을 알리는 행사도 펼치지 못했고 주민들이 직접 찾아 성금을 전하는 이른바 모금 방송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코로나19도 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성금과 성품이 당초 기대했던 올해의 목표를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강서구는 올해 이웃돕기 모금 목표액을 1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까지 성금은 6억 2,700만 원 넘게, 그리고 성품은 14억 7,7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금 활동 종료일을 한 달이나 더 앞둔 시점에서 올해 목표액 대비 140% 정도나 모인 겁니다. 이 같은 성과는 주민들의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개인과 기업할 것 없이 성금과 성품 모금에 나섰고 그 덕에 올해의 기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빛났습니다. 강서구에 모인 성금과 성품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고루 사용됩니다. 목표액은 넘겼지만 강서구의 올해 이웃돕기 모금 운동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